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 시장 대비하기 위해서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요. 이 종목을 또 대안주로 가질 수 있는 서브 종목 두 개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.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또 두 분과 어떤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그리고 또 이 종목의 서브 대안주 두 개까지 확인을 해볼지. 자, 일단 먼저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대한전선입니다. 대한전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과 아니다, 오늘은 좀 쉬어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요. 자, 일단 먼저 대한전선 새로운 주인, 새로운 대주주를 맞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, 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오늘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하는 쪽에 있고요. 또 한쪽은 아니다. 하지만 1분기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. 이런 것들은 대한전선의 주가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. 자, 과연 오늘 대한전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주춤할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 대한전선이었는데 대한전선에 대한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? 이 긍정적인 평가는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죠? 제가. 아, 임순재 대표님이. 네네. 자, 대한전선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? 네, 일단 뭐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이슈가 있어서 뭐 최근 좀 이슈가 있었죠. 네. 뭐 그리고 어저께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발표가 돼서 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일단 뭐 대한전선 하면 국내 2위의 그 전선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특히 이제 초고전압 케이블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조금 이제 매출은 늘었지만 이제 순이익이 좀 감소를 하면서 그런 부분 좀 아쉽기는 한데요. 뭐 대신 이제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이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. 뭐 기존에 뭐 사모펀드에서 갖고 있다가 지금 호반그룹으로 이제 넘어가 오면서 이제 대주주가 좀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이번 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호반그룹의 그 계열사로 이제 편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호반그룹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재원 뭐 자금열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쵸. 지금 현금성 자산만 뭐 1조 8천억 얘기가 나올 만큼 그 정도로 이제 자산이 풍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한전선을 인수할 때도 100% 이제 자기 자본으로만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대한전선이 그동안 조금 과거에 이제 워크아웃을 이제 탈출하면서 조금 뭐 부실했던 측면이 있고 좀 위축된 측면이 있는데 네. 좀 더 공격적인 영업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대한전선의 이제 해외 관련된 부분 매출이 이제 40%가 넘다 보니까 관련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번에 이제 호반건설에서 인수를 하면서 그 영어 사명이 좀 바뀌었습니다. 과거에 그냥 단순히 뭐 일렉트로닉이었다가 지금 이번에 바뀌면서 케이블 앤 솔루션이라는 형태로 해서 바뀌었거든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케이블 관련 사업이 이제 주축이다라고 봤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케이블뿐만 아니라 전력이나 전력 관련 솔루션 쪽으로도 이제 좀 더 사업 영역을 확대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뭐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보면 뭐 주가가 최근에 조금 오른 측면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임순재 대표님은 일단 대한전선 뭐 호반그룹에서 인수를 하고 이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조금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코스피 200에 편입된 것도 분명히 수급적으로 좋은 호재가 되겠죠. 이것들이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. 오늘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자,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듣겠습니다. 어제부터 약간 이제 종목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계신데 네. 자, 오늘 대한전선 실적이 그렇게 뭐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. 네, 좀 비비 꼬였습니다. 네. 네, 근데 지금 대한전선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일단 시장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, 좀 작은 종목들 찾는 네. 게 지금 트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. 아. 거기다 이제 코스피 200 편입이 되면서 6월 10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고요. 그쵸. 11일 날부터 이제 편입이 되는데 항상 보면은 편입될 때 그 편입 전까지
어떤 시장의 패시브 자금이죠. 어떤 인덱스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수급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특히 또 이 전선의 용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시장 트렌드 쪽에서 친환경 시장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. 네. 특히 매출 구성을 봤을 때 미국의 SOC 투자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수혜를 받을 측면도 있다고는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자리를 덜 잡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작년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을 높이는 건 사실이었지만은 네.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부진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회사의 원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. 지금같이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선이나 케이블 쪽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구리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 급등에 대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약간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될 요인 같고요. 게다가 재무 구조도 아직까지 상당히 부진합니다.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유보율이 거의 계산이 안 되는 상태 쪽에서 네. 이제 부채 비율만 250%대다라고 하게 되면 호반그룹이 인수를 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었을 때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제 살짝 주가는 올라갔어도 네. 부진한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김민수 대표님은 대한전선 뭐 호재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실적이나 재무구조, 실질적으로 숫자를 따져봤을 때는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그러면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대한전선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내려갈 수 있을지 양쪽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.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대한전선의 흐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